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로그인데요. 오늘은 젤터를 개발한 게임 회사에서 제가 얼마 전에 젤터 팬아트를 작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들어가 있어요. 되어있고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Thank you so much for your trust and 젤터 그 G1 플레이그라운드 팀이하고 젤터 스태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살짝 뜯어볼게요. 잘 뜯어볼게요. 카메라 잘 나오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그리고 컵 받침 보여드릴게요. 이 명함이 있고요. 워닝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 그걸 내용물의 항목이 있고 컵 받침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주 멋있는 홀로그램 스티커죠. 노트북에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젤터에 잘 어울리는 이 패치, 제네레이터 패치가 있습니다. 도요주랑 좀비 로이들 패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섭센 페인터 같은 걸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티커, 나무랑 가구들 재료들을 그 안에서도 뚝딱뚝딱 하잖아요. 크래프트. 그리고 이건 굉장히 귀여운 2D 느낌이. 이 좀비 뭐야? 좀비 생일 초 하나 들고 있어. 한설인가 봐요. 좀비랑 고양이랑 있는 거랑 이런 스티커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안 빠지는데? 아, 안에 그게 테이프가 붙어 있어서 안 떨어지겠어. 이거 굉장히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그 좀비, 이거는 핀이라고 그래야 되나? 옷이나 가방 같은 데다가 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당장 가방에다 착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컵이죠. 아무래도 그 젤터에 배낭 같은 데 컵 같은 게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착안을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에 또 뭔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컵집이라 그래야 되나? 커피도 집이고요. 뭔가가 또 있어요. 이거는 지퍼라이터 오른쪽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깍인 것 같아요. 이렇게 뚜껑. 그리고 이게 지퍼라이터인데요. 지퍼라이터를 열려면은 한쪽 전원도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립니다. 이 지퍼라이터가 안에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서 기름은 제가 나중에 부싯돌은 튀지만 기름이 붙지 않는. 그리고 여기도 그 젤터랑 글씨랑 좀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인 것 같은데 빼볼게요. 이거는 이거 장패드인가? 무거워. 장패드다. 젤터 장패드입니다. 좋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유니티장 장패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젤터 장패드예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유니티장이긴 미안하지만 젤터 장패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패드를 구입을 하려고 했다가 유니티장을 받게 되고 나서 저의 인생 세 번째 장패드인데 이 장패드를 20년 정도 모델러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쭉 펴놨어요. 장패드 위에 제가 왼글을 좀 더 위로 해야겠는데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에서 선물해주신 그 플레이그라운드 지원의 한상미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젤터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지비만드의 브이로그였습니다. 감사합니다.